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조광나! 예! 씨씨씨를 뿌리고 꼭꼭 물을 주었죠. 하룻밤 이틀밤 짝이 났어요. 어 잠깐만, 근데 오프닝에 왜 갑자기 동요를 부르죠? 네. 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뭐죠? 오늘 새롭게 데뷔하는 K-POP의 씨앗들이 네? 앞으로 꽃을 활짝 피우느냐 못 피우느냐 그쵸 시작이 저희 조광란 소매에 달려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또 이번 주 주간 아이돌 K-POP 꽃길만 걸을 수 있게 네. 이분들을 잘 해드려야죠. 맞아요. 첫 댄스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네. 그 소중한 씨앗들을 랠리로 네. 얼른 오케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자, 제가 선물 드릴 게 있어요. 어떻게요? 오늘 아 이분들이 오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 저희가 좀 격하게 환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자 이번 주 주간 아이돌의 주인공은 5세 각기 다른 개성으로 K-POP에 당당히 첫 발을 내딛는 친구들입니다. 바로 CIS! CIS, come on! 이분들이 무슨 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럼! CIS 인사를 한번 들어봐야죠. 네, 아, CIS 단체 인사를 처음 듣는 거죠, 저희? 그렇죠, 네. 처음이죠. 자, 둘, 셋. 안녕하세요, CIS입니다. 저희가 또 화환을 준비한 이유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진영 씨가 원어원 멤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화환을 보내줘서 네. 화환 요정으로 또 유명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 조광란도 CIX의 데뷔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인간 화환이 돼봤습니다. 어때요, 진영 씨? 되게 웃으세요. 여기 특대 여러분의 특대! 특대! 아, 근데 사실 이제 진영 씨랑 저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 통해서 만날 적이 있었는데 지금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느낌이 좀 운동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조금 했습니다. 짱짱하네, 짱짱해. 원어원 멤버들은 이번에 진영 씨가 새롭게 데뷔를 하는데 어떤 격려의 말들을 해주던가요? 형들이 진영 데뷔한 다음에 축하한다. 꼭 잘 돼야 된다. 이러면서 그냥 안부의 문자. 안부의 문자를. 네. 네. 근데 CIX를 발음하면 얼핏 씨앗이라고도 들리는데 아, 그렇죠. 예, 예. 네. CIX 팀명이 정확한 뜻이 뭔가요? 아, 저 궁금해요. 컴플리티 인 X로 이제 미지수의 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목소리 톤이 약간 강사님 같아요. 믿음직스러워. 영어 선생님. 굉장히 혼남 영어 선생님 같은 느낌. 네. 그럼 BX는 무슨 뜻이에요? BX는 이제 제가 이름이 본명이 이병곤인데 네. 이제 병곤이 그 미지수 X 안에 들어있다. 사실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단체 인사를 했으니까 네. 개별 인사를 해야 되는데 네네네. 신인들은 처음에 본인 개별 인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각인을 하세요. 그렇지. 자, 오늘 본인들의 매력을 완벽하게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어느 분부터 갈까요? BX형부터 갈게요. BX형. BX. 네. 자, 편안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CIX의 래퍼를 맡고 있는 병곤 BX입니다. 랩 하겠습니다. 네? 요! I saw you wear a different do 하지만 느껴지지 않아 아무 미련도 날 차버린 네가 원망스러워 눈물로 지새우던 밤은 이제 끝났다고 내 우스웠던 꼴이 확 변했던 소리 이제 시원하게 비워내 멈춰있기엔 빨리 흘러가는 세월이 아니 또 랩할 때는 진짜 프로 같지 않아요? 그니까 각인됐어요 딱 예. BX는 랩 다음 누굽니까? 오케이 수 안녕하세요 귀여움과 섹시함과 멋있음이 있는 수훈이라고 합니다 아 좋아 좋아 저는 메인 보컬이라 보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네. 좋아요 너와 나 사이에 우주를 건너 내게로 우주 Let you come over to me 너와 나 사이에 우주를 건너 내게로 날아와줘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마 Yeah 여기까지입니다 좋다
잘한다. 풀보이스, 풀보이스, 풀보이스. 아, 네, 각인시켰어요, 지금. 네? 각인시켰어요. 네, 각인시켰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용희 씨의 차례인데. 용희 씨. 포지션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팀에서 이제 연기를 좀 맡고 있었고. 어, 연기요? 네네. 아, 그래요? 아, 원래는 보컬인데. 아, 그렇죠. 연기를 배워서 연기와 관련된. 아, 연기와 관련된. 아, 개인기를 준비했습니다. 어, 맞네. 네. 아, 혹시 그 설민수 선생님. 어, 아, 네, 그럼. 네네. 네, 우리 CIX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CIX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시야 전문가 네? 설민 석이 아니라 용입니다. 괜찮아요. 아니 나는 사실 나는 다른 분보다 용희 씨가 정말 칭찬하고 싶어. 왜냐면 왜요? 이거 결정할까 이제 얼마나 힘들었어.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니까. 해볼까? 이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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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희 씨 왔어요. 네. 아, 진영. 네. 진영 씨는 뭐 어떻게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CIX에서 센터를 맡고 있는 이진영입니다. 저는 이제 춤을 준비해 왔습니다. 어, 좋아요. 다 이제. 우후! 오케이. 게르 걸어 걸어. 달라진 것 같아, 일단 진짜. 야, 이거 운동하자, 운동하자, 운동하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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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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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약간 탄력이나 이런 게 막 떨어졌어. 야, 파워풀 댄서야. 네. 각이 잡혔어요. 자, 이제 마지막 누구죠? 자, 마지막은 우리 현서. 야, 자. 안녕하세요. 저는 CIX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19살 현석입니다. 오! 오! 막내 리프가 아니에요. 아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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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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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가사 속에도 네 마음 속에 각인되고 살래 이렇다가 나오잖아. 완전 네. 각인시켜버리네. 아, 지금 개인 소개 다 했는데 한 명 한 명 각인이 확실히 됐어요. 와, 진짜 대단하네요. 아, 그리고 제가 이 CIX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니까 좀 찾아봤어요, 미리. 찾아보니까 이 CIX 데뷔 앨범이 대박날 것 같은 게 네? 이유가 있더라고. 이미 CIX가 실력파잖아요. 네. 근데 엑소, BTS, 네. NCT와 같은 프로듀서가 참여를 했대요. 아, 앨범에. 아, 최고로 내놓으라는 네? 분들이 다 모여서 어떤 CIX의 시작을 위해서 다 뭉쳤는데요. 네. 이렇게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맞고 있는 CIX의 데뷔곡 네. 직접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데뷔곡 뭐 어느 분이 용희 씨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저희 승훈 형이 담당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용희 씨가 하면 안 됩니까? 혹시나. 저희 데뷔곡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편하게. 아니야, 이런 노래입니다. 라고. 네, 저희 데뷔곡 무비스타는요. 일단 몽환적이고 굉장히 섹시한 곡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 안무가 굉장히 매력적인 데뷔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네. 원래 승우 씨가 소개를 많이 해요, 보통? 아니, 요즘 작은 거 아니죠. 원래 병 BX예요. 아, 네. BX 씨는 원래 어떻게 소개해요? 무비스타는 네. 이제 어반팝 장르로 굉장히 장르가 들어가는 거. 앞에 필름 영사기 네? 소리가 굉장히 임팩트 있는 곡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굉장히 저희 CIX만의 스타일을 아주 잘 보여주는 곡입니다. 아, 앨범 속의 정석이지. 그렇죠. 안무와 그런 네. 포인트까지 다 네. 알려주는. 네. 좋습니다. 아, 이제 뭐 저희가 질문은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CIX의 고품격 데뷔 무대가 주관화에서 방송 최초로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 I wanna play with you. You wanna play with me? Kill me, Russell.
어디인지 이 어둠 뿐인 세상에 얼어붙은 시선만 시간을 잡아주나 모두 꿈인지 지금 빛을 본 것 같아 착각인 걸까 쉬운 숨을 죽여 어마어마 침내 부를까 바로 이 순간 It's so beautiful 나를 물들여 She's a moving movie star 너의 모든 게 꿈 같아 이 순간 She wants it, she wants it She's a moving movie star 이곳은 주인 건 나에게 너뿐이야 She knows that, she knows that 내게 다가온 이 운명의 고리 다 정해져 버린 듯해 우리 길이 Lights, camera, action 짜여진 direction 이끌린 채 여기로 달려왔어 끝이 없는 터널 속 내게 비친 한 줄기 마치 맘이 술래가 된 듯해 난 상처 속을 꺾여 미래를 넘어서 가보고 싶어 It's so beautiful 다른 날 만나 이게 굉장히 빡세네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와, 안무가 싫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리고 더 어필하고 싶었던 건 저희만 색깔이 담긴 안무도 있긴 하지만 네. 신인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해가지고 네. 핵이 있는 모습으로 안무를 꽉꽉 채워줬어요. 아, 그리고 제가 좀 안무를 보니까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있던데. 그래. 그거 뭐야? 이게 뭐죠? 이거 비슷한 거. 이건가? 뭐 누가? 용희 씨가 뭐 보여주면 안 돼? 이거. 여기가 뭐 어떤 아니 이해를 못 해갖고 자 BX가 한번 보여줄게 아 영희 씨가 너무 귀엽다 이게 너무 멋있었어요 네. 제가 안무 중에 5, 6, 7, 8 야 이거 골반은 남창이야 다 왜? 나 골반 엄청 잘하는 자리 한번 보여줘봐 이거 너 해봐 한번 보여주세요 아우 쟤 손발이 낭낭 소설이 낭낭 잘한다 배님 잘한다 손골이 낭낭 예능까지 잘한다 이제 잘하고 리액션이 너무 좋아요 정말 쑥쑥 잘할 예감이 드는 씨앗이들 네? 제대로 꼽힐 수 있는 다음 코너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 여러분의 업데이트된 소식을 검색창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검색창! 네, 오늘은 K-POP 씨앗이들의 씨앗 일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너무 귀여운데요, 네. 씨앗들? 네, 오늘 씨앗 일지에는요, 색다른 검증 시스템이 숨어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멤버들은 각자 씨앗 일지 속 본인 능력이나 체크리스트 등을 스스로 입증을 해내야 됩니다. 네. 입증에 성공을 하면 저희 조각남이 네. K-POP 새싹으로 네. 정식으로 이제 뭐 인증한다는 뜻에 새싹 스티커를 붙여드릴게요. 새싹 스티커 나왔죠? 리어게.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멤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우리 BX. 네. BX 씨는 오프닝 때 강렬하게 랩을 했잖아요? 네. 근데 팀에선 최약체라고 들었어요. 제가 평소에 많이 좀 잔병이 많아서. 잔병이 많아서. 이제 저희 멤버들이 지어준 별명입니다. 삐약꾼. 병아리 같다고 이제. 네. BX 씨는 키도 크고 약간 등치도 좋아가지고 네.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네. 딱 봐도 저희와 같은 종족이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여기. 저는 뼈대 있는 종족이거든요, 진짜. 그 삐약체. 그럼 이참에 멤버들끼리 간단한 뭐 힘들게 한번 해
보고 네. 아 저희가 한번 아 진짜구나라는 걸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IX 멤버들 네. 처음 만났을 때 네. 어색함을 풀기 위해서 했던 게임 혹시 기억나세요? 네, 네. 네. 맞아요. 베개 싸움. 베개 싸움. 네, 맞습니다. 우리 CIX가 베개 싸움으로 네. BX 씨가 팀 내 최약체가 맞는지 검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네. 이제 조금 힘이 키워졌는지 네. 한번 보도록 네. 할게요. 어, 멤버들 혹시 네. 이길 자신 있습니까? 아유, 무조건. 진짜로? 자, 그럼 첫 번째 대결로 우리 BX와 진영의 대결. 괜찮겠습니까? 들어가시죠! 아, 오케이! 자, 이제 경기장이 준비가 됐습니다. 두 분이 여기 위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일단은 네. 12개 방석이 쌓인 곳. 그렇습니다. 어, 여기, 여기 그냥 사실은 올라가 있는 것만으로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넘어지기가 쉬워서. 네. 자. 자, 이제 서로 눈빛으로. 기선 제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네. 어, 제압 당한 것 같은데 삐약뻔! BX 이러면 안 돼. 삐약뻔! 시작도 안 했는데 삐약되면 어떡해요? 아, 맞는 것 같네. 한번 확인해볼 거죠. 어, 근데 진영 씨는 안 흔들려. 어, 거의 뭐. 땅땅해. 네. 자, 좋아요. 자, 서로. 자, 오늘은 먼저 기선 제압. 하나, 둘, 셋. 지면 안 돼, 지면 안 돼. 빅스. 어, 졌어, 졌어. 안 돼, 지금 거의 때리면 안 돼. 야. 야. 그래도 형이니까. 시선하겠습니다. 아~ 야 그래도 그래도 형이니까. 그리고가 들어갔잖아. 넥스 지면 안 돼. 넥스 지면 안 돼. 고마워. 넥스 파이팅. 예. 자 그러면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이 방석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예. 자 미는 걸로 할까? 아 그래. 자 우리 사이가 되게 좋네. 너무 좋게 미는. 예. 다 좋고 괜찮고. 자 시작. 파이팅. 아니 진영 씨 뭐 했어요? 아 저 학원 다녔는데. 자 어쨌든 게임 끝난 거죠? 네 게임 끝났는데요. 네, 아 진영 씨의 승리입니다. 자 어디 격규? 인정이네 인정. 자 다음 멤버 승훈. 아니 초반부터 너무 센 상대 두 명이 나와서. 오 힘이 좀 세다. 오 일단 봐도 딱 봐도. 자 준비. 잘 자 준비. 뭘 잘 잘해줘. 자, BX 눈빛부터 강하게. 오케이. 어, 좋다, 좋다. 시, 그래. 자, 시작! 야, 할라! 이거 잘하게 졌어, 졌어. 졌어. 승우 씨 승! 일어나세요! 자, 승우 씨 승! 자, 연속. 어, 현석훈은? 뭐? 저희 팀에서 힘이 가장 셉니다. 오. 자, 준비해주시고. 방어 잘했어. 자, 다음 미역국. 왜?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미역국도 하면 돼요. 하면 돼, 하면 돼. 발담 안 돼요? 오! 이제 마지막 한 명 남았죠? 네, 한 명 붙일게요. 보려다가 살짝. 왜 붙이는 건지 이유 대주세요. 아, 너무 병약해서. 아, 병약해서. 아, 병약해서. 그러니까. 용희 씨랑은 좀 상대가 될 것 같아요? 용희랑은 해볼 만하다. 오! 저기 좀 살살해줄게. 정신 차려야 돼. 지금 화장실 부를 때가 아니에요. 한 명 남았어요. 예. 오. 말은 필요 없다. 오. 이번엔 두 개만 붙어보죠, 그냥. 네, 그래. 서로. 바로 해가지고. 한번 이제 막치기로. 그냥. 막치기. 시작! 여기 승! 형들이 너무 방심할 때 시네. 이번에 제가 하나 스티커를 좀 붙이고 싶은 게 네. 정말 너의 하체는 정말 나를 능가할 네. 예능에 정말 중요한 네. 예? 이 국보야, 국보. 예? 자,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BX씨가 확실하게 팀 내에 최고 병약한 네. 최약체로 인정받았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새싹 기간을 드렸으니까 네. 또 예능에서 계속해서 병약 새싹으로 많은 활동을 좀 어, 많이 볼 것 같아, 많이 네. 볼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네? 승훈 씨는 오늘 계속 보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밝게 웃고 있어요. 웃는 상이에요. 웃는 상. 웃는 상. 미소가 또 예뻐요. 네. 그리고 또 막 치아가 좋으세요. 치아가 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 웃잖아요. 네. 건치야 완전. 네. 항상 그렇게 웃으세요? 네, 뭔가 사람들과 이렇게 초면에 뵐 때도 항상 웃으면서 가면 뭔가 더 빨리 신을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입모양이 이병헌 씨 느낌 있지 않아요? 그러네. 약간, 아 진짜? 아 웃어봐요, 웃어봐요. 약간 입모양이 약간 있어, 있는 것 같아. 아 있어요? 잘 맞다. 있어, 있어, 있어. 어때,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봐요? 멤버들은 모르겠지만 어릴 때 이병헌 선배님 닮았다는 소리를 조금 들었어요. 잘했어. 아 진짜? 있었네. 있어, 있어, 있어. 유진초의 유진초. 애기 때. 진짜요, 진짜 있었어, 있어, 있어. 앞으로 얘기해요. 시열과 이런 거 다 닮았대, 입이. 그리고 또 사전 인터뷰지를 보니까 네. 요즘 최고의 네. 승우 씨의 관심사는 아육대라고 해요. 아육대. 아육대에 그렇게 관심 있어요? 네, 제가 오랜 그 연습 기간을 하면서 항상 그 추석이나 설날 때 집안에 가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아육대를 봤었거든요. 네, 맞아. 항상 이제 가족들이 있을 때마다 저긴 내가 나가면 무조건 진짜 1등 할 수 있는데 빨리 나가고 싶다. 근데 자신 있어요, 운동에? 네, 뭐 나가면 이번에도 1등을 해서 실컷 바로 1등을 하지. 승우 씨가 어떤 운동을 좀 잘해요? 저 일단 달리기가 이제 거의 여기서 달려가면 진짜 한 마리가 진짜로? 진짜로? 100m 몇 초 정도? 몇? 9.8? 7초? 9.8은 뭐예요? 9.8이면 세계 선수권에 나가야 돼요. 모렌저는 BX가 없어? 7초? 근데 또 아육대 하면 이렇게 대기하면서 막 순간순간 이렇게 포착되는 어떤 정강판 미남들이 늘 화제가 되잖아요. 승우 씨는 이 정강판 건치 미남을 노려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네. 자, 종목마다 저희가 우리 승우 씨가 건치 미소를 보여줄 건데요. 첫 번째는요,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용희 씨가 연기를 했다고 하니까 이거 잡고 있는 연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잡고 있는 연기가 왜 필요해요? 해야죠, 용희 씨가 같이. 그러면 용희 씨, 나 혹시 뭐 궁금해서 이걸 잡는 것도 어떤 감정이 좀 필요합니까? 이 선수의 고단한 마음을 담아서. 고단한 마음을 담아서. 고단하네. 국내 최정상 아이돌 스타들과 함께하는 아이돌 스타 육상 선수권 대회 경기장 열기가 푸르끈 달아오르고 있는데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잠시 후 남자 400m 릴레이 결승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릴레이 CIX 이겼어요. 잘 살펴봅니다. 에릭 빨라요, 에릭 빨라요. 인사인으로 승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우승은 승훈입니다. 됐어요. 좋아요. 다음은 이제 활입니다. 네. 양궁이죠, 양궁. 네. 용희 씨가 또 해줘야 돼. 연기를 했으니까. 잠시 후 남자 양궁 단체전 경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에이스의 대결입니다. 여기 있어야 됩니다. 디테일하다. 디테일이다, 디테일이지. 오늘 말이죠. 성문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한 발로 우승이 가려집니다. 네. 10점! 승훈이 10점을 쐈습니다! 항상 소리를 좀 내네. 네. 꼭 웃을 때마다 헉 하는데 왜 그러는 거죠? 민망스럽습니다. 앉아. 붙일까요? 네, 붙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웃었어요. 네. 근데 아무튼 용희 씨가 또 환한 미소로 10점. 감사합니다. 용희가 저보다 많이 가져갈 것 같습니다. 또 이 화살을 들고 있는 이 손에. 네. 손연기 잘하네. 오케이. 일단은 정말 우리 승훈 씨가 아육대에 나와서 조금 전에 이제 건치 미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번 수상에는 당연히 이제 연예 1면에 이제 1등으로 나와야죠. 오케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우리 승훈 씨가 이제 건치 미소를 보여줬는데 나도 아육대 나가서 딱 이렇게 들어왔을 때 좀 보여주고 싶다. 저희 막내 연세가 또 잘 웃어가지고 양궁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저 용형 필요할 것 같은데. 오케이! 네. 그래요? 오케이. 용희 씨가 해주시고. 그러면 현석 씨는 이런 느낌 어때요? 이제 10점인데 현석 씨는 쐈는데 사실 안 맞으면 빗나갔어요. 부끄럽지만 미소 짓는 귀여운 느낌에. 맞아, 그런 것도 중요해. 네. 알겠습니다. 3점! 이게 뭔가요?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이게 뭔가요? 고사해줘. 귀엽다. 어느 부분이 너무 귀여웠냐면 이렇게 했을 때 귀 뒤에 이 부분이 너무 멋있었거든요. 귀 부서져요. 귀 뒤에 웃기셨어요. 너무 훈훈한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어. 자. 어, 정말 훈내 진동. 네. 인증. 어, 진짜 귀엽다. 어, 잘한다. 혹시 한 번 정도만 더 볼까요? 뭐. 네, 제가 할까요? 아우, 예. 네. 진혁 씨 어떤 저는 거? 그럼 달리기 하겠습니다. 어, 달리기. 어. 오케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희 씨 나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용희 씨 무지하게 자. 나오네. CIX 개주의 마지막 주자. 개주의 마지막 주자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빅데이라다. 어, 어, 받는다, 받는다. 자, 이제 박성원 배준영한테 배치하세요. 자, 이제 박성원 배준영한테 배치하세요. 자, 박수합니다. 개주. 좋아. CIX 승리입니다. 네, 우승했네요. 야! 지금 물을 너무 멋있게 먹었잖아요. 어차피 여기 신도를 타고 들어갔을 거니까 여기 위쪽으로 해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보면 위 여기 물이 이쪽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 흡색 잘하고 있습니다. 어, 멋있었어요. 야. 좋아요. 아, 이렇게 해서 네. 아이돌에서의 모습을 또 기대 한번 해보고요. 네. 자, 다음은 용희 씨. 그렇습니다, 용희 씨. 우리 용희 씨 같은 경우는 원래 배우 지망생이었다고. 네네. 네. 그러면 사실 초반에 오프닝에 네네. 설민석 씨 했잖아요. 전에 멤버들에게도 보여줬어요? 아니면 혼자서 아니요, 그거를? 혼자서 준비하고. 처음 봤습니다.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아, 그러면은. 자, 아니, 보고 어땠어요, 진혁 씨? 좀 놀랐어요. 궁금한 게 뭐 어디서 연습했나 싶을 정도로. 아니, 한 24시간 그냥 항상 방도 같이 써서 항상 붙어 있는데. 현석 씨도 궁금해 하잖아요. 어디서 연습했어요? 화장실에서. 아, 진짜 아무도 없어요. 아니, 농담이고. 네. 사실 이제 제가. 혼자 밤늦게까지 남아서 연습을 열심히 하는데 이제 주간 아이돌 나온다고 해갖고 한번 준비한 계획입니다. 아,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고 야 비슷하다 뭐가 좀 좋은데 이런 거 스스로가 다 진단을 한 거예요? 아, 이 정도는 비슷하다. 동영상 모니터를 찍어서 매니저 형한테 검사를 한번. 매니저 형이 뭐래요? 진짜? 이거 귀엽겠다 하면 뭐 재미는 있겠다. 매니저분들도 오세요. 그리고 애를 이렇게 첫인사에서. 알겠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멤버들이 좀 신중하게 됐어요. 일단은 그 괜찮은 친구를 또 준비하는 게 좋았으니까. 그럼요. 네. 노력이 다상하고. 오케이. 예. 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우리 현석 씨 같은 경우는 네, 제가 현석 씨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현석 씨는 쇼핑몰 모델로서 또 활동한 적이 있었다고. 아, 네. 아주 잠깐. 네. 그리고 사실 제가 포즈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포즈요? 포즈? 네. 네. 약간 옷을 그렇죠, 좀 이렇게 멋있게. 네. 야, 진짜 모델 느낌이 진짜 난다. 확실히 이 피지컬이 남달라요. 어. 아, 일단 이, 지금은 뭘 파는 겁니까? 지금은 바지를 팔겠습니다. 아, 바지요? 오케이, 바지. 오케이. 아! 야, 다리가 길어 보이게 사지네. 잠깐만, 저 사야지. 이번에 셔츠 한번 팔아볼까요? 셔츠는 또 이제 어깨가 좀 넓어 보이겠는데. 어? 어깨 넓은 거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아, 이렇게? 앞에. 여기는 푸드샵으로 지우고, 손은 푸드샵으로 지우고. 손은 푸드샵 지우고? 네네네. 자, 앞에다, 앞에다. 오, 네, 오케이. 오, 느낌 있어. 네. 오케이. 오, 잘하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안에는 이너웨어 있잖아요, 이거. 아, 티. 야,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 네, 이너티는 좀 섹시하게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어. 네. 살짝 이렇게. 아! 살짝 이렇게.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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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하네. 자, 우리 팀 내에서 네. 용희 씨가 네. 애교 왕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니, 뭐 데뷔를 할 때 뭐 이미 마음은 먹으셨겠지만 우리 주간하에서는 또 아이돌 애교 왕들을 위한 특별 코너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얌얌송인데요. 네. 네. 자, 우리 용희 씨는 네. 얌얌송을 하고 싶어서 데뷔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로? 정말로?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용희 씨 진짜입니까? 네,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를 첫 스케줄로 잡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럼 용희 씨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오케이! 파이팅! 어. 음악 주세요. 오, 좋아,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맞아. 그때가 제일 예쁘대 얌얌 누구보다 제일 귀엽대 아잉 아잉 포동포동한 내 뱃살 휭 이제부터 네 꼬야 이거를 네. 하려고 데뷔한 거 맞죠? 미안해, 내가 멘탈 잘못했네요. 내가 입이 방정이지. 아니, 내가 혼자서 연습해봤는데. 아니, 어디 또 했어요, 그래, 연습을? 아, 한 번. 어디서 한 거야, 또 화장실에서? 네, 화장실. 제발 여기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 그래도 잘했어요. 네, 네. 잘했어요, 박수! 네. 아, 그래도 누군가가 하고 싶어가지고 막.
어디 누가? 제주 승훈 형이. 아 그런 거야? 애교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난 사실 BX를 가려고 했었는데. 네. 아 승훈 씨부터 갈까요? 어떻게? 아, 그럼 제가 고1번 병근 형부터 네, BX 고1번. 하고 제가 또 뒤에 가겠습니다. 자, 음악 주대요. 먹을 때가 제일 예쁘대. 냠냠. 누구보다 제일 귀엽대. 아잉. 포동포동한 내 뱃살. 이제부터 네 거야. 오. 예! 잘하네. 오, 노래하게 마지막에 상승까지 다 담아서. 오케이, 눈빛 보낼만 하네. 다음은 네. 승우 씨. 도전 연비스. 도전. 싸. 우리 건치미 남. 와. 음악 두대야. 뭐야? 나 시작해 일어났어. 오, 대박. 먹을 때가 제일 예쁘대. 냠냠. 누구보다 제일 귀엽대. 아잉. 포동포동한 내 뱃살. 오. 이제부터 네 거야. 야. 야, 진짜 아니, 이거 인정 인정. 신인 강자 신인 강자. 신인 강자. 자 다음 누가? 먼저 하겠다고? 야 자발적으로. 아니 그거 승우 씨 괜찮은데? 괜찮아? 이렇게 손 들고 나가는 처음이야. 좋았어요. 야. 아니, 뭐야? 음악 주세요. 잘한다 진짜. 먹을 때가 제일 예쁘대. 잠잠 잠잠. 누구보다 제일 귀엽대. 아임. 고독고독한 내 뱃살. 이제부터 네 거야. 야, 마지막에 난리네 난리야. 자, 아니 우리 어디다? 누가 제일 잘했는지 우리 멤버들끼리 정해서 하나 붙여주세요. 멤버들이 그러면 네. 하나, 둘, 셋, 셋. BX는 잘한 거야? 야, 지금 뻔뻔하네 진짜. 뻔뻔했어. 뻔뻔해. 손가락에. 아, 사실 이런 거 좋아요. 예, 네, 좋아요. 네, 뻔뻔했어. 우리 BX고요. 자, 우리 애교 새싹은 승훈 씨입니다. 오케이. 자, 이번엔 진영 씨를 한번 네. 볼까요? 네. 진영 씨 같은 경우는 네. 이 팬들 사이에서 배총맛이라는 자장가가 있대요. 뭐죠, 이게? 이게 무슨 곡이죠? 백지영 선배님의 총 맞은 것처럼 노래를 불렀었는데. 오. 그러면 예? 잠들 때 이제 듣는 노래가 있잖아요. 예. 일어날 때도 진영 씨의 목소리와 함께 웃으면서 일어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기분 좋게 일어났으면 좋겠어. 모닝콜을 한번 해주는 건 어때요? 아 모닝콜이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누나들한테 해보겠습니다. 오 누나들한테. 오케이. 해주세요. 띠, 띠, 띠. 누나 빨리 일어나. 안 일어나면 내 봐. 아이 터셨네. 야 이것도 되겠다.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해도 되겠고.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띠 띠 띠. 누나 빨리 일어나. 안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나면 내가 혼낼 거야. 그러면 동갑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동갑들. 동갑들이요? 친구야 한번 봐. 야 친구야 빨리 일어나. 나가자. 너 끝난다. 오. 오, 다 괜찮다. 자, 이 진영 씨의 모닝콜 알람을 듣고 아주 스윗하게 일어날 것 같네요 진짜. 예? 우리 진영 씨는 사전 인터뷰지에 취미를 만들어주세요라는 요청사항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하도 밖에 나가는 것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 집에만 있게 되다 보니까 네. 그냥 뭐 무대 영상 보고 할 거 없으면 연습하러 가고 네. 아 이렇다 할 취미가 없구나. 네 그렇죠. 이 주간하의 슬로건이 뭡니까? 아이돌의 요청사항은 뭐든지 다 들어드립니다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완벽하게 아이돌의 요청사항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진영 씨의 적성에 딱 맞는 취미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네? 테이블을 준비했습니다. 자, 요즘에 뭐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취미를 네. 저희가 네. 한번 준비해봤는데 느껴보고 아 이거 좀 취미로 가져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해볼 거는 이제 꽃병에 예 자기 스타일대로 꽃 꽂아보기를 할 텐데요. 장미. 장미. 이런 꽃꽂이 처음 해봐요. 아, 이게 네, 처음 해봐요. 잘라야 돼. 잘라. 다위가 있어요. 다위로 잘라기도 해보고. 네.
봤을 때 진영 씨 하다가 솔직히 형 나 이거 안 맞아요 하면 안 해도 돼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 곳이 안 맞는 걸로.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다음 거 한번 해봅시다. 다음 낚시 해볼까요? 어 낚시.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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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죠. 낚시 낚시 여기 낚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풀어야 돼. 오. 자, 과연 진영이 뭘 잡을지? 자 과연. 오. 오, 뭐 잡았다. 잡았다. 놓쳤어. 다시. 오, 잡았다. 아이고. 놓쳤어. 네. 안 맞아. 네. 낚시 안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면 저거 한번 해보시죠. 저거. 저 한번 네일아트를. 네일아트. 그러면.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어, 멤버가 직접. 오케이. 승우 씨를. 제가 한번 승우 형 손톱을 제 스타일로 꾸며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네일 받으러 왔습니다. 아 네일 받으러 오셨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어, 저는 그냥 오늘 기분에 맞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분에 맞게요? 네. 어, 알겠습니다. 뭔가 어, 손톱이 어, 장난 없죠? 이게 되게 예쁘시네요. 자, 형이 해드리겠습니다. 아, 할 줄 아시죠? 네, 할 줄 알죠. 네. 원래 내일 받을 때 대화도 많이 해요. 대화? 맞아요. 비가 와서 너무 우울했잖아.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요. 밥은 먹은겨? 밥 먹었어요. 밥은 먹으면서, 야. 아, 고향이 어디예요, 승우 씨? 저 충청북 청주. 아, 진짜? 아, 그래서 이렇게 또 사투리 잘 쓰시는구나. 어,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천천히요, 천천히. 큐빅을. 그 위에다가. 지금 취미도 중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거. 그래, 제일 진중하게. 오. 됐다. 오, 이쁜데? 오. 아, 진짜로. 한 번 보여주세요. 자, 손을 저쪽으로. 오, 예쁘다. 예쁘죠? 어, 진영 씨 어때요? 본인이 봤을 때는? 취미로서 마음에 들어요? 어,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꾸미는 걸 좋아해서 이거 약간 괜찮아요. 오, 약간 네일아트. 뽕이 올랐어요, 지금. 오, 예? 이거. 자,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한번. 그래서 핸드드립 커피 세트를 한번 준비했는데. 근데 커피 내려본 적 있어요, 진영 씨? 아니, 없어요. 어, 처음이구나. 어, 괜찮아요, 선생님. 생소할 수도 있어, 저렇게. 어, 괜찮아. 이 정도면 많이 흘린 것 같은데 잠시만. 아직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커피를 좀 내주세요. 저 위에서 이렇게 살살. 멋있게 멋있게 내려주세요. 오. 바리스타. 바리스타. 멋있다. 생각난다. 빙빙 돌려가면서. About this fire to dust. 대박. 천천히. 오 좋다. 잘한다. 그럼 이게 지금 커피인 거예요? 커피죠, 커피. 오. 괜찮다, 이거 괜찮다. 오, 오 향 너무 좋겠다. 오, 뭐야, 진영 씨. 또 다른 친구 찾은 거야? 아, 잘 내리셨네. 아, 맛있어요. 맛있어. 오, 정말 맛있다. 어, 이거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약간 괜찮은데요? 예. 어. 진짜 커피 프린스야. 자, 그러면 진혁 씨가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 네 가지 취미 중에 네? 또 다른 취미가 생기기 전까지는 대외적으로는 진혁 씨의 취미는 이겁니다라는 걸 저희가 정해야 됩니다. 네 개 중에? 네. 네. 그러면 저는 어, 제가 연습할 때 커피를 많이 먹거든요. 오. 그래서 커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CIX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취미 얘기하고 있는데 진혁 씨 취미가 뭐예요? 저는 핸드드립. 커피 타기라고. 아, 취미 가졌네. 역시 진영 씨야. 취미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IX 멤버들 모두 K-POP 새싹으로 저희가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코너 넘어가는 건가? 자, 다음 코너 넘어갈게요. 바로 이거 아세요? 아세요? 자, 이거 아세요? CIX 데뷔 곡. 제목이 네. 무비스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저희가 여러분을 무비스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무비스타로? 네. 아니 무슨 방법으로? 그거에 앞서서 여러분들 지금 한창 배고플 시간이죠. 아, 배고프다면서 아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줄 국민 간식 떡볶이를 준비했습니다. 와. 여러분 힘내시라고 저희가. 떡볶이. I just love and have so much fun. I just wanna have a merry time. Don't be shy and angry, mom.
아 근데요 여러분 떡볶이를 먹기 위해서 네. 무비스타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저희가 5개 한국 영화 명 장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CIS 멤버들은 장면들을 보시고 네. 릴레이로 재현을 해주시면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5개입니다. 5개. 네. 네. 명장면 속에는 작은 미션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그 미션과 함께 대사까지 완벽하게 연기해야만 와. 마음껏 떡볶이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네. 준비한 명장면 영상 한번 보실까요? 맷돌 손잡이를 어이라 그래요. 맷돌을 돌리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빠졌네?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황당하잖아. 지금 어떻게 외울 수 있겠어?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안 마시면? 볼 일 없는 거지. 죽을 때까지. 정마담 창, 아 이거 왜 이래 스스럽게? 아이 고발이 들어서 그래. 며칠만 있다가 나와. 나 주간에 나온 여자야. 7일은 7, 7일 14, 73, 21, 74, 28, 우와. 75, 35, 76, 77, 49, 78, 51, 79, 63. 우와. 그 본격적으로 닭집을 차리는 거야 이 자식들아. 어 안 나.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아.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아 단체요. 30. 아 예 가능합니다. 어, 어렵다. 자 일단은 뭐 대사보다도 이 미션을 네. 집중해줘야죠. 닭집을 쳐서 실제로 남창희 씨가 저걸 찍을 때 한 번에 넘어갔어요. 자네 내 운세 좀 봐주게나. 어찌 내가 꼬치를 상인가? 내 얼굴이 묘한가 보구만. 천하의 관상쟁이가 대답을 못하는 걸 보니 대답을 이제 보이는가? 자 여러분 잘 보셨죠? 저희가 총 5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5개의 명장면을 대사 암기부터 미션 수행까지 틀리지 않고 한 번에 릴레이로 재현을 하면 원하시는 사리를 마음껏 넣어서 네. 떡볶이를 드실 수 있습니다. 아. 자, 그럼 각자 하고 싶은 역할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저는 극한 직업. 극한 직업? 오케이. 어때, 그 딱지치기 괜찮겠어요? 제가 어릴 때 딱지치기 왕이었어요. 아, 오케이. 아, 또 왕이야, 또. 예. 자, 어? BX, 뭐 어디, 오시 자, 승훈 씨가 아까 손 들었거든요. 저는 베테랑 하고 싶습니다. 베테랑. 아, 유한 씨 연기. 자, 요, 진혁 씨. 저는 권현민님이 하시는. 어! 관상! 관상! 대진영 씨! 상관을 한 번 써야 돼요. 잘할 수 있는가? 관상을 한 번 보니 얼굴이 너무 조망 많은데 잘할 것 같네. 유희 씨는요? 저 타짜 정마담. 정마담 좋다! 잘할 것 같아. 자, 일단은 딱 한 마리 찬스가 있습니다. 이 네? 순간을 잘 이용을 해주시고요. CIX의 명 장면 릴레이 재현 시작하겠습니다. 자, 얼른 외우셔야 돼요, 이제. 저희가 5분 드리겠습니다. 어, 네. 진영 씨 쉽지 않을 건데, 대본.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아이가 나. 아, 아이고, 왜 이래. 아이고, 왜 이래, 자연스럽게. 아이고, 왜 이래, 자연스럽게. 이거 마시면 건드리는 거다 하고, 안 마시면 하면. 왜 안 마시면 하면 된 거잖아. 너 안 마시면. 내가 먹으려는 데 뺏어야 돼. 볼 일 없는 거지, 줄 때까지 하고 너가 마시는 척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대사는 다 외우셨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큐카드를 네. 걷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연습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지금 연영과 무슨 시험 대기실인 줄 알았어. 나는. 연영과. 볼일 없는 거지 죽을 때까지. 자. 신 넘버 원 맷돌 손잡이를 어이라 그래요. 어이 맷돌을 돌리려 하는데 손잡이가 빠져버렸네. 이런 상황은 어이가 없다 그래. 황당하잖아.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성우. 통과. 오. 자, 바로. 야, 잘한다. 아, 지금 승훈이 너무 잘했어요, 승훈 씨가. 자. 오. 자, 웃으면 안 돼요. 자.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안 마시면 볼일 없는 거지 죽을 때까지. 저 쓴 거를. 오, 오케이. 좋아. 홍삼즙인데 홍삼즙을 원샷했어요. 자, 네. 아, 빨리. 문 열어. 아이, 정마당. 아이고, 왜 이래 자연스럽게. 왜 들어와서 그래. 며칠 만에 나와. 야, 나 아간 추대남 여자야. 야, 나 아간 추대남 여자야. 아, 뭐야. 아, 네. 잠깐만. 아, 뭐야. 아, 잠깐만. 아간 주대요. 주관하대. 아, 주관하대. 아, 네. 아간 주대 새로운 단어 나왔네요. 아간 주대 뭐라? 보기 좀 봐. 주관하대입니다. 주관하대. 네. 뭐예요? 자, 갑니다. 자, CIS 신 넘버 2. 레디. 고. 백돌 손잡이를 어이라 그래요, 어이. 배틀을 돌리려 하는데 손잡이가 빠져버렸네. 이런 상황은 어이가 없다 그래. 황당하잖아. 지금 내 기쁘지 그래. 어이가 없네. 통과! 오! 잘한다. 대강 네. 가발을 잘 못 쓰네. 연기인 줄 알았는데. 자, 시작!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잠깐만요. 양이 줄었어요. 잠깐만요. 양이 줄었어요. 이거 왜 양 줄인 거예요? BX. 아, 이거 달라. 저희가 이거는 살짝 녹아가려고 했는데 너무 작이. 그래. 약간 희석해서. 좀 더 넣었어. 네. 자, 이거 잠깐 제가 받으랬어요. 네. 네. 다시.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안 마시면 볼일 없는 거지. 죽을 때까지. 오케이, 성공! 자, 아, 빨리. 문 열어. 아이, 정마담 참. 아이고, 왜 이래, 사선스럽게. 고발 들어와서 그래. 며칠 만에 때 나와. 야. 나 주관하대 남 여자야. 7인치, 724, 732, 7421, 7538, 7639, 7739, 7749, 7850, 7963. 성공! 오케이. 자. 이제 보이는가? 아니, 그럼 본격적으로 닭집을 차리든가, 이 자식들아. 띠리리띠리. 이것은 통닭인가, 갈비인가?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아, 예, 쏜 왕갈비 통닭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입니다.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입니다. 벗어야겠다. 네. 그걸 순서를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아, 이게 1번이 안 좋은 거고. 뒤에 세 번밖에 안 남았어요. 신 넘버 3. 큐. 맷돌을 돌리려 하는데 손잡이가 빠져버렸네. 이런 상황은 어이가 없다 그래. 황당하잖아. 날로 발전해.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야, 그래도 여기는 안정적이에요. 하나일수록 더 잘해, 연기를. 더 잘해. 두 번째, 내 머릿속에 지우개. 야.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안 마시면. 볼일 없는 거지, 죽을 때까지. 좋다. 계속 못 볼 것 같긴 한데. 자. 오, 좋아요. 참아야 돼. 성공! 자, 하자. 아, 빨리. 문 열어. 야, 나 주관하대 넌 여자야. 7인치, 724, 732, 7428, 7535, 7641, 7749, 7856, 7963. 성공! 가자. 아니, 그럼 본격적으로 닭집을 차리든가, 이 자식들아.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아, 예, 쏘 난갈비 통닭입니다. 단체요? 삼식? 아유, 가능합니다. 자, 이제 미션! 미션! 연기 완벽했어! 미션! 연기 완벽했어!
됐어. 자, 이제 진짜 완성. 야, 완성. 와, 모든 게 왔다 왔다 왔다. 아니야, 왔어. 네. 자, 대명. 자. 자네, 내 운세 좀 봐주게나. 어찌 내가 꽃이 될 상인가. 내 얼굴이 묘한가 보고. 천하의 관상쟁이가 대답을 못하는 거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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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제발, 자, 과연 제발. 이거 성공할 것인가? 이제 보이는 거. 성공이다! 와! 성공이다! 와! 야! 와, 위험했어, 위험했어. 잘한다! 야! 자, 이렇게 해서 너무 잘했어. 성공했습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오늘 값진 떡볶이 마음껏 드세요! 네, 드세요. 네. 자, 드시고요. 마음껏 사리를 넣어서 드세요. 자, 아, 이제 드시면 됩니다. 아, 뭔 드시? 저희 팀의 규칙이라서. 규칙 뭔데요? 형님은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네. CIS끼리 식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옆 테이블이라고 하고. 야, 이 친구도 잘 될 친구들이네. 예정이 예의 범절이 대단해. 백상님 드시죠. 아, 오! 왜? 제가 피어꾼이지만 이럴 때는. 형이 먼저 숟가락을 떠야. 빨리 먹으라고 입으로 넣어버렸어요. 나 근데 기억을 안 해. 떡이 같은 모양이야. 제 마음이에요. 진영 씨의 마음. 진짜 대단하네. 어때요, 진영 씨 먹어볼까? 와, 근데 진짜 맛있어요. 만두? 이거 닥쳐 먹어. 네? 자,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배도 든든할 것 같은데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 네! 고마워! 넘어갑시다! 춤신, 추방, 백두더 데뷔! 네. 지금 여러분은 CI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말이죠. 사실 네. 백두더 데뷔는 오늘이 데뷔예요.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그 아쉬움을 달래주려고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무대를 준비했죠? 방탄소년단의 선배님들의 나투데이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 주관라에서만 만날 수 있는 CIX의 특별한 커버 무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언젠가 꽃천지 겹칠 But no, not today 그때가 오늘은 아닐지 No, no, not today 아직은 좋기에는 더 그때 No, no, not tod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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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today 그래 우리는 extra But still part of this world Extra plus ordinary 그것도 별거 아니야 오늘은 절대 죽지 마라 빛은 어둠을 뚫고 나가 새싹 넌
자, 이렇게 또 BTS 분들의 무대를 커버했어요. 어떠세요? 방탄소년단 선배님들 곡을 커버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네.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하면서. 네. 팬들분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팬들분께서 커버 안무나 이런 거 많이 보고 싶다 했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데뷔 무대 준비한다고 많이 바빠실 텐데 이렇게 주간화를 위해서 네. 시간 쪼개서 연습해서 멋진 무대를 보여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주간 아이돌 CIX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멤버들은 오늘 워크 어떠셨어요? 항상 주간 아이돌에 나오고 싶다고 볼 때마다 그랬었었는데 데뷔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너무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7월 24일 날 데뷔를 하는데 그때 쇼케이스도 이제 팬분들께서 매진을 시켜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시간 아깝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9년 하반기 최고의 K-POP 기대주 우리 CIX와 함께했는데요. 여러분의 기대감을 만족시킬 팀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저희 주간은요 CIX 시아시들이 싹을 틔우고 꽃이 피운 뒤에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IX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림을 또 그려볼까? 아, 오케이. 그림을 좀 이거지. 뭐야? 이 정도면은 완벽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사람 얼굴이야, 뭐야?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스케일이 장난 아니에요. 그건 실제 사이즈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뭐야? 아. 뭐야? 여기까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같이, 같이, 같이. 내가 그린 주간화 그림은 미리 그린 다음 주 그림. 이 그림이 궁금하시다면 7월 31일 수요일 오후 5시 주간 아이돌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본방사수 해야 돼요. 새롭게도 끝이 없는 미로처럼 빛이 가 안아줘.